그런 생각 해보셨나요? 모두가 당연하게 사용하는데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. 우리의 일상에선 너무나 당연한 키오스크. 누군가에겐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옵니다. 젊으신 분들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신데 할머니랑 할아버지 같은 노약층 분들께서 화면에 글씨 크기도 작고 또 복잡하게 또 절차가 있으니까 키오스크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. 디지털 포용법에서는 사회 구성원을 위해 디지털 역량 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. 그럼에도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. 메뉴 선택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방식을 몰라요. 하는 방식을 터치를 못해. 한 번씩 헤매다 보니까 안 하게 돼요. 그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항상 계세요. 그분은 키오스크를 전혀 사용을 못 하시니까 바쁜 상황이어도 최대한 그분 주문은 직접 받으려고도 하고 있고, 그런 분들께서 사과하시는 거 보면은 키오스크가 일반 사람들한테만 편리하지 이런 장애인 분들이나 노약층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대안 중 하나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는 게 있다고 해요.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여기는 서울 관광 플라자 1층. 여기 키오스크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. 여기 보시면 지금 모두를 위한 무인 정보 단말기라고 써 있거든요. 한번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다가가면 여기 키오스크 안에 있는 적외선 센서가 저를 인식해서 키를 조절을 해줍니다. 키가 작으신 어르신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패널로 자기의 눈높이에 맞게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.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확대 보기를 이용해서 좀 더 크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키오스크 벽에 있는 헤드셋을 이용해서 음성 안내와 함께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촉각 패드 위에 촘촘히 놓인 수천 개의 핀은 위아래로 움직이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습득을 도와줍니다. 여기 수호 안내까지 돼서 진짜 모든 장애인들에게 차별 없이 이 키오스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? 이렇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? 저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이용을 했던 키오스크가 누군가에겐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. 디지털 세대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에 소외되는 계층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.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